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아이는 여기 수업을 의식적, 선생님들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애들 보셨나요? 저는 평생 단한번 봤어요. 한 번. 너무너무 우울하면요. 주변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하는 것이 화가 나더라. 그런 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실은 이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에요. 저는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얘는 집에 대한 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집에 대한 원망이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얘가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요. 교실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먼데 제일 일찍 와. 그래서 아침에 간식 먹였어요. 먹는 거라도 화를 풀어라. 그래서 그런 내용 여기 이렇게 됐고 됐습니다. 그다음에